자격증 시작하자. 허! 주경야도 주경야도 기능사도 주경야도 기사도 주경야도 기능장도 주경야도 기술사도 주경야도 자격증 주경야도으로 끝내자. 아! 이게 뭐라고? 아! 네, 우리 이번 시간서부터는 수질오염 방지기술을 들어가는데요. 우리 이제 이 지금 우리 끝났다 개론하고 우리 방지 기술 이 대부분 이제 주관식 시험에 나옵니다. 이제 보통 요즘에 주관식 시험이 출제가 되는 게 보통 11문제 또는 12문제 나오거든요. 11문제 12문제. 근데 한 50% 이상은 우리 이제 이 방지 기술에서 나오고요. 방지 기술. 그다음에 거진 뭐 11문제에서 12문제 중에 한 8문제에서 10문제? 예. 거기까지 개론하고 다 하면은 우리가 이제 방지기술하고 개론하고 방지기술에서 대부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아마 여러분들 아마 그 지금 개론하고 방지기술이 아마 수질 여러분들 시험 보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시간 투자하셔서 왜냐하면 주관식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차 필기만 합격한다 그래갖고 자격증이 나온 거 아니죠? 예, 실기까지 다 합격해야 자격증이 나오는 거니까 한번 좀 유심히 보시도록 하세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수처리 계획해서 폐수처리 공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다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다 이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방지기에서 다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데 한번 내용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이제 이 폐수처리 공정도를 한번 같이 보면 뭐 폐수처리 공정도라 그래야 되고 폐수처리 개통도 어떻게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거냐 이제 그 수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여기 나오는 건데 한번 보시면요 먼저 어쨌든 유입수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물 유입수라고 얘기하는데 유입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가장 폐수처리 공정도의 가장 첫 번째 역할하는 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통 스크린이라고 봅니다. 스크린. 우리가 여러분들 그 길 가다 보면은 그 맨홀 있는데 여러분들 스크린이라고 해서 격자 모양이 된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스크린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부유 협작물. 우리가 이제 뭐, 나뭇가지라든가 천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그 수처리할 때 안 큰 물질도 있죠. 뭐 우리가 플라스틱 통 같은 것도 들어가려면 그게 다 막히잖아요. 그쵸? 그렇게 큰 것들 갖다가 제거하는 게 보통 이제 스크린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스크린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삐뚤어서 표현할게요. 어떤 거냐면 침사지입니다. 침사지. 예. 침사지가 여기 있고 침사지에서는 우리는 모래나 자갈 또는 그릿. 그래서 이제 그릿 챔버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런 거 큰 물질 비중이 아주 큰 물질들을 제거하는 게 보통 이제 침사지. 먼저 한번 가라앉혀야 되죠. 물 처리하려면. 맞죠? 가라앉힙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있는 게 우리가 예비 처리 장치라고 그러는데 얘네들은 어떤 게 있는 거냐면 pH 조정조 그 다음에 유량 조정조 또 예비 폭기조 얘는 예비 처리 장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더도 되고 안 더도 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유입 때는 폐수를 봐서 성상을 봐서 두는 경우가 있고 안 두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거친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침전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온다 그래서 얘를 1차 침전지라 그래요. 1차 침전지 침전시켜서 제거하는 거. 예,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뭐가 되는 거냐면 주처리 공정 주처리 공정. 여기에서 여러분들 활성 슬러지법 들어봤죠? 그렇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표준 활성 슬러지법은 여기다가 뭐라는 거야? 요 밑에다가 상기관을 깔고 여기다가 어떤 거? 우리 폭기를 시켜주는 거죠. 폭기를 시켜줘갖고 여기에 있는 미생물을 갖다가 우리가 번식해서 혹성 박테리아를 번식해서 유기물을 제거하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혹성 박테리아랑 우리가 유기물하고 달라붙어 있는 어떤 걸 제거하는 거예요? 미생물 플럭을 제거하는 게 2차 침전지가 되지. 2차 침전지가 딱 됩니다. 그래서 요 슬러지를 갖다가 보통 제거하게 되는 거고 요 2차 침전지에서 나온 생성된 물을 갖다가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죠.
분석을 해서 우리가 이제 소독을 해갖고 우리가 이제 방류 내보내는 거. 또 분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N이라든가 질소라든가 여러 가지 중금속류 물질 나왔다. 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도 처리하는 거지, 얘는. 고도 처리해서 소독한 다음에 방류하는 거지. 수질을 분석을 해서. 그렇죠? 요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요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쭉 다 알고 계셔도 되고 각각의 하나하나 우리가 다 배우시게 될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유입수에서 보시면은요. 유입수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겠지.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천 같은 거 이제 하천이 아니라 어떤 거 생각하면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오는데 물이 싹 씻겨져 내려가면서 우리가 맨홀로 들어가잖아요. 빗물이. 그렇죠? 이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부위 협장물. 협장물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는 거냐면 물보다 비중이 큰 고형물. 비중이 큰 고형물. 또 SS, VSS 또는 용해된 유기물.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게 유입수로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죠. 유입수로.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이 용해된, 물 속에 녹아 있는 유기물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리할 때. 그래서 우리가 요 스크린에서는요, 스크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요 부유 협작물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스크린에서 여러 가지 뭐 천이라든가 뭐 쉽게 말하면 우리 동물 사체 뭐 여러 가지 우리 건더 물 큰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게 스크린이 되는 거고. 요 침사지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 어떤 거? 우리 그릿 챔버라고 한다. 그릿. 이거 모래나 자갈. 또는 뭐 뼈 조각 같은 거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 제거하는 게 우리가 그릿 챔버라서 침사지에서 제거되는 거고. 요 예비 폭기조는 이게 정확히 말하면 후처리 시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두는 건데 다 마찬가지. 스크린도 마찬가지고 침사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얘가 지금 주처리 공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주처리 공정에서 어떤 공법을 쓰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체 명칭이 틀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들어오는 우리가 이 유입수에 대한 성상을 파악해서 pH 조정조란 뭐라는 거냐면 pH가 아주 낮거나 아주 높은 물이 들어와 버리면 요 주처리 공정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만약에 대부분 많이 쓰는 게 우리가 표준활성 슬러지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미생물이 호기성 박테리아가 살아야 되는데 호기성 박테리아가 잘 살기 위한 조건 중에 pH도 분명히 있죠. pH가 얼마 정도? 6에서 8. 약 한 중성 범위에 의해서 호기성 박테리아가 잘 산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가 pH가 낮은 거는 어떻게 pH를 우리가 중성화 시킨 다음에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유입수의 pH가 우리가 중성 정도가 유지되어 있으면 얘를 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얘기지. 이해되죠? 예,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량 조정도 우리가 여기가 처리할 수 있는 유량이 정해져 있잖아. 한도 끝도 없이 처리하는 게 아니죠? 다 아주 대량의 양이 들어왔을 때는 어느 한 저류하는 조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량 조정조. 그 다음에 예비 폭기조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혐기성화를 방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게 관을 통해서 다 이동을 하는데 얘네들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폭기하는 데가 없으니까 물이 썩을 수가 있거든요. 혐기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비 폭기조. 또는 뭐냐면 유기물이 침전해서 제거할 수가 있어요. 요 중간 요 다 과정 중에서 그러니까 살짝 폭기해 주는 거니까 요거 예비 폭기조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하나는 어떤 거냐면 유기물 침전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혐기성화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예비 폭기조라고 보시면 되죠. 이해되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둬도 되고 안 둬도 되는 겁니다. 성상을 파악해서 유입수의 성상을 파악해서 우리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차 침전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이것도 침전시키는데 우리가 고형물 제거하는 건데 부유 그러니까 지금 뭐 SS 제거하는 건데 그래서 얘 비중이 큰 거 비중이 1보다 무거워 1보다 큰 물의 비중이 1이죠. 물의 비중보다 큰 물질들을 제거하는 게 우리가 1차 침전지. 대부분 SS 제거라고 보시면 돼요. SS 제거. SS. 그 다음에 얘가 마찬가지로 주처리 공정이 된다는 얘기죠. 요게 만약에 이제 지금 보시면 요런 어쨌든 유입수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아까 협작물은 대부분 어디서 제거돼? 스크린 제거되고요. 그 다음에 이 비중이 큰 고형 물질은 우리가 침사지에서 제거되는 거고 모래나 자갈 같은 거. 그리챔버라 그랬다 그랬죠. 얘 가만히 이렇게 저류시키면은 제거되겠죠.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거야? SS는 어디서 제거되는 거야? 1차 침전에서 제거된다 보시면 돼요. 얘는 우리가 뒤후처리 시설을 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두되고 안도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맞지? 그 다음에 우리가 주처리 공정을 거쳐서 어떤 거? 2차 침전지를 거치게 된다고. 2차 침전지에서 뭐 제거되는 거야? 이 용해된 유기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용해된 유기물, 이걸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이용한다? 대부분 호기성 박테리를 이용해서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유기물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주위에 뭐가 달라붙어서 제거한다고요? 호기성 박테리아가 달라붙어 제거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 MLSS라는 개념하고 MLVSS라는 개념하고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어떤 게 더 양이 큰 거야? 어떤 게? 이게 더 큰 거죠. 얘는 뭐냐면 얘는 뭐라 했어요? 요 유기물이 있으면 유기물 주위에 호기성 박테리아가 달라붙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을 할 때 어떤 걸 계산해야 되는 거야? 요 호기성 박테리아를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근데 호기성 박테리아, 요 호기성 박테리아만을 요 동그라미 큰 거는 유기물입니다. 그쵸? 작은 거는 호기성 박테리아고 호기성 박테리아만을 계산해야 된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호기성 박테리아를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요 플럭을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이 플럭 자체가 MLSS. 그쵸? 그 다음에 MLVSS는 뭐예요? 요 주위에 있는 호기성 박테리아만을 MLVSS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따라서 큰 값은 이게 더 큰 수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은 뭐냐면 만약에 문제가 나왔을 때 MLVSS라는 조건이 나오지 않으면 대부분 다 MLSS로 처리하면 되고요. 문제 조건에 MLSS는 MLVSS의 몇 프로다 그러면 우리가 다 우리가 미생물의 농도가 들어갈 때는 다 MLVSS가 들어가야 되는 게 정석이죠.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그렇게 이 플럭을 형성시켜서 우리가 어디에서 제거되는 거야? 2차 침전지에서 이 플럭이 제거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미생물을 제거시키는 거지. 그렇죠? 이게 우리가 지금 폐처리 개통대 전반적인 다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떤 거는 이제 이게 우리가 다 배우실 것들이라고. 근데 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한번 말씀드렸다. 뭐냐면 스토크 법칙이라고 그랬고 여러분 들어봤나요? 스토크 법칙? 예? 뒤에 나오긴 하는데. 그렇죠? 스토크 법칙이 적용되는 것은 이런 스토크 법칙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스토크 법칙은 입자가 어떠한 물질이 침강하는 속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18μ분의 입자의 직경의 자승 곱하기 ρp 마이너스 ρw의 g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스토크 법칙 구하는 식입니다. 어떤 입자가 침강하는 속도. 그렇죠? 이 입자가 침강 이 스토크 법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요.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떤 걸 적용되는 거냐면 ρp-ρw 이게 만약에 ρp는 뭐야? 입자의 밀도거든요. ρw는 물의 밀도. 물의 밀도는 다 아는 값이죠. 그렇죠? 얘는 뭐야? g 중력가속도. 중력가속도도 우리 아는 수치죠. 얼마를 알고 있어요? 9.8 메타퍼 세크 제곱. 그렇죠? 예. 그래서 요 스토크 법칙인데 이 스토크 법칙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게 어떻게 입자의 밀도가 1보다 커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거 뭐냐면 스토크 법칙은요. 2차 침전지 스토크 법칙 성립되지 않아요. 1차 침전이나 우리가 침사지나 다 스토크 법칙 성립되는데 얘는 성립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얘는 뭐냐면 이 미생물 플럭을 제거하는 거잖아. 우리가 제거되는 역할은 나머지는 물보다 비중이 큰 물질들을 제거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미생물 플럭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요. 요 사이에 다 물이 들어가 있는 거야. 미생물하고 미생물 사이 또는 유기물하고 유기물 사이 다 물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ρp하고 ρw하고 이게 차이가 거진 없어요. 차이가 거진 없다. 따라서 요 법칙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은 2차 침전지에서가 성립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배우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되셨어요? 그러면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좀 말씀드린 건데 2-223페이지 보시면 폐수처리 공정도 하고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유입수가 들어오는데 아까 유입수에서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거기 첫 번째 뭐 스크린과 분쇄기. 그래서 제거되는 게 우리 협작물, 부유협작물 같은 게 제거되는 거고 침사지에서는 그리 챔버, 그 다음에 1차 침전지 우리가 생략된 게 뭐야? 우리 예비처리 공정이 생략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더도 되고 안도 되는 거니까 1차 침전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생략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 둡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전형적인 폐처리 구성도 어쨌든 얘는 포기시킨다는 거는 뭐냐면 활성슬러지 공법을 말한다는 얘기야. 예, 활성슬러지 공법 2차 침전지 염소라고 들어간 건 뭐예요? 염소 처리 우리가 소독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소독해서 우리가 염소 접촉시켜서 이제 방류시킨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 밑에 있는 건 나중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유입수, 들어가는 게 유입수고요. 2번이 시크린, 시크린에서는 부유협작물 제거, 그 밑에 3번의 침사지에서는 모래, 자갈, 그릿 제거. 그래서 비중이 1보다 큰 물질들을 제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지는 않았지만 pH 조정조, 주처리 공정에서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pH 조정조. 예비폭기조는 혐기성 상태의 방지와 유기물의 침전, 가라앉는 걸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예비폭기조입니다. 예비폭기제의 목적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유량조정조, 유입유량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유량조절을 두는 거고, 1차 침전지는 뭡니까? 물의 비중보다 큰 SS 제거하는 게, SS 제거가 1차 침전지에서 하는 거고, 이 폭기저가 이제 주처리 공정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거 말고 뭐 살수여상법을 쓴다, 회전원파법을 쓴다, 그러면 다 이 주처리 공정이 변형되면서 이제 전체적인 공정 이름이 바뀌는 거죠. 됐죠? 그 다음, 2차 침전지에서는 폭기저에서 생성된 미생물 플럭을 제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아까 2차 침전지에서 나온 물을 갖다가 우리가 분석을 한다 그랬죠? 분석을 해서 이제 특별하게 오염물질이 없다라고 하면 소독해서 그냥 방류하면 되는 거고, 거기서 또 어떤 거 중금속류 물질이라든가 인일이나 질소 같은 물질들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고도 처리하는 겁니다. 맞죠? 예, 고도 처리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그래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거기 보시면 1차 처리를 해서 유입수부터 했고, 우리가 1차 침전지까지, 우리가 여기서 쭉 1차 침전지까지 쭉 가서 여기까지 1차 침전지까지를 뭐라고 했어요? 1차 처리. 그쵸? 그 다음에 여기까지 2차 침전지까지를 2차 처리. 그 다음에 고도 처리하는 부분을 3차 처리. 그쵸? 예, 네, 3차 처리. 고도 처리를 그래서 우리가 3차 처리라고도 그럽니다. 그래서 고도 처리라고도 그러고 3차 처리라고. 지금은 뭐 교재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처리 단위 조작으로 한번 갈게요. 수처리 단위 조작. 거기 보시면 물리적 단위 조작하고 났어요. 우리가 물리적이라는 말이 있고 화학적이라는 말이 있잖아. 물리적이라는 말은 뭡니까? 기계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게 물리적 처리죠. 기계. 그 다음에 화학적 처리는 어떠한 약품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게 화학적 처리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해돼요? 예, 물리적 처리, 그 다음에 화학적 처리, 그 다음에 생물학적 처리는 뭐야? 미생물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게 생물학적 처리입니다. 다시 한번, 물리적 처리는 뭐라고요? 우리 기계, 장치 같은 걸 이용해서 처리하는 게 물리적 처리. 화학적 처리는 어떤 화학약품 같은 걸 이용해서 처리하는 게 화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게 생물학적 처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물리적 처리, 물리적 단위 조작 해갖고요. 거기 보시면, 유량 측정, 스크린, 분쇄, 유량 조정, 혼합, 침전, 여과. 예, 이런 것도 다 그냥 우리 침전시키는 거하고 여과시키는 거 다 물리적 처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흡착, 살균, 탈염소, 화학약품 사용하는 것은 다 화학적 처리입니다. 그 다음에 생물학적 처리 공정에서도 여러분들 호기성, 무산소, 혐기성, 뭐 다 이해되시죠? 호기성, 무산소, 혐기성. 근데 호기성 공정에서 보시면 부유성장이 있고 부착성장이 있어요. 부유성장은 뭐냐면 부유시킨다는 얘기 들어봤죠? 부유. 그러니까 지금 호기성 처리에, 생물학적 처리 중에서도 호기성 처리인데 거기 보시면 부유성장 방식이 있고 부착성장 방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그 폐수 처리에 미생물을 이렇게 부유시켜서 제거하는 게 부유성장식이고요. 아니면 어떤 여재라 그럽니다. 어떤 여재를 만들어요. 여재를 만들어서 여기에 미생물이 잘 살기 위한 조건을 다 만들어준 다음에 얘를 집어넣는 거죠. 물속에. 미생물을 갖다가 증식시켜서 물속에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걔가 제거하게끔 만든 게 부착성장공법이에요. 미생물이 물속에 부유하느냐, 아니면 어떤 여재에 부착돼서 증식되느냐. 이해되세요? 그렇죠? 예,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부유라는 개념하고 부착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습니다. 무산소도 마찬가지고 쭉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수처리 공정에서 225페이지 보시면 뭐 물리적 처리가 있는데, 물리적 처리에서는 뭐 아까 말씀 스크린, 침강, 부상, 뭐 여과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물리화학적 처리 보시면 뭐 중화 pH 조정, 응집 침전, 산화 침전, 흡착, 이온 교환, 전기 투석, 역삼투. 그다음에 생물 처리에서도 활성 슬러지 처리가 있고, 그다음 활성 슬러지 처리법에서도 표준 활성 슬러지법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고요. 단계 포기법, 접촉 안정화법, 장기 포기법, 산화구법, 순산소 활성 슬러지법.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순산소 활성 슬러지법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아까 여기서 우리가 포기를 시켜주잖아요. 포기를 시켜주는 건 뭐 시키는 거야? 공기를 주입하는 거야. 맞죠? 공기를 주입하는 건데 이 미생물은 뭐가 필요한 거야? O2가 필요한 거야. 산소가 필요한 거죠. 맞죠? 그래서 공기를 주입하는 것 대신에 공기 말고 순수한 산소를 공급해 준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 게 순산소 활성술료제법 뭐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 생물막 처리, 산화지 뭐 나와 있으니까 아마 참고 정도 하시면 되고요. 우리 이제 물리적 처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뭐 이제 뭐 교재가 특별하게 뭐 제가 교재만 보면서도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뭐 판서 같은 거는 특별하게 안 할게요. 거기 보시면 먼저 스크린이라는 개념은 있죠. 맞죠? 스크린이라는 개념. 스크린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일반적으로 어떤 유입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얘가 살짝 기울어져 있습니다. 스크린. 스크린. 만약에 이게 유입수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일자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이게 스크린 파손이 상당히 심해져요. 그러니까 저항을 덜 받기 위해서 약간 각도를 주면서 기울여 주는 거죠. 잠깐 들려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스크린은 하수 중에 어떤 거 제거하는 겁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예, 협착물 제거하는 겁니다. 제거해서 펌프라든가 배관 등의 손상과 막힘을 방지함과 동시에 다음 공정의 처리시설을 보호하고 하수 처리를 용이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면 스크린 두는 거 가장 제일 처음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제거 대상 물질은 부유 협착물. 설치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다 나와 있는 건데 후속 설비 보호라든가 펌프의 마모 방지, 관의 폐색, 관이 막히는 걸 또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되고요. 종류, 스크린의 종류에서도 형상에 따른 분류 보시면 봉 스크린, 봉이 일반적으로 많이 봉 어떤 건지 알죠? 동그란 봉. 예. 그 다음에 격자 스크린은 뭐야? 격자? 그쵸. 격자 모양으로 됐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격자 모양 딱딱딱 되는 거. 예. 그걸 말하는 거고. 망은 어떤 말인지 알고요. 그래서 스크린에 따른 분류, 크기에 따른 분류에서도 세목은 미세하다는 얘기고요. 조목은 거대하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예. 일반적으로 세목 스크린은 보통 50mm라는 것은 몇 센치야? 50mm 이상, 50mm 이하 그러잖아요. 예, 5cm를 말하는 거잖아. 맞나요? 50mm면? 그쵸? 5cm는 한 요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그 정도 스크린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스크린은 대부분 어디다 둬야 돼요? 스크린은 침사지 앞에 둬야 됩니다. 침사지 앞에. 근데 우리가 세목 스크린이 있고 조목 스크린이 있어요. 어떤 게 더 미세한 거야? 세목이 미세하죠? 일반적으로 조목 스크린은 요 앞에다 침사지 앞에 두는데 세목 스크린 뒤에다 두는 경우도 있어요. 좀 더 미세한 걸 제거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별한 말이 없으면은요 우리 스크린은 침사지 앞에다 두는 건데 만약에 조목 스크린이나 세목 스크린 나오잖아요. 예? 색자는 미세할 색자잖아. 맞죠? 예. 그러니까 세목 스크린은 어디다 둬야 될 것 같아요? 침사지 앞에다 둬야 될 것 같아? 뒤에 둬야 될 것 같아? 뒤에다 두는 거죠. 스크린에 요는 큰 거 대부분 그 우리 눈으로 봐서 이제 그 지점은 비닐이라든가 천이라든가 이런 거 제거되는 게 스크린이니까. 됐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